카메라를 들고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 와서 부채화 해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군요. 보이는 곳은 목섬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날씨다운 날씨입니다. 정말 맑고 바다도 깨끗하고 푸르게 보입니다. 첫날부터 계속 폭우가 몰아치고 어제는 또 강풍이 몰아쳐서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주말입니다. 또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요. 해무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인은 한 7~8명, 이쪽에도 한 4~5명. 이게 여기 이 해안의 전부 인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파도가 엄청 났었는데 어제보다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넘실넘실 거리는 파도 위로 햇빛이 반사돼서 참 멋있는데 지난번에 양양에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대장 내시경을 보는 듯한 영상을 보는 듯한 그 정도였는데 자 오늘은 어떨지 카메라를 들고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조개는커녕 요 눈앞에 요정도까지 밖에 안 보입니다. 자 아까보다는 한 10m 정도로 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비주얼상으로 보이는 바다 색깔은 초록빛 바다.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섬이 사성봉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TV 보시면은 그 개그맨 김병만 씨인가요? 연예인들 데리고 가서 무인도죠. 저기는 사승봉도는 개인이 소유하는 무인도입니다. 그쪽에 저기 백사장도 살짝 보이는데요. 그쪽에서 캠핑을 하고 그랬다 방송을 찍고 그랬던 그 장소가 저희 사승봉도입니다. 자,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서해라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물이 빠지고 들어가는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뻘은 전혀 없고요. 지금 백사장에 나와 있는데 엄청 단단합니다. 자, 발자국을 이렇게 내면서 걸어가도 발자국이 거의 안 보이죠? 이 정도로 모래가 아주 단단합니다. 네, 흐린 날 와서 찍었던 바람 엄청 부는 날 제가 촬영했었던 부채바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은데 한 번 더 지나는 길을 들려고 했는데 맑은 날 와서 부채화를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군요. 지난번에 이쪽에 왔을 때 한번 보여드렸죠. 파도가 해안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치는 피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해변에 다시 나왔는데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해안가로 파도가 칩니다. 근데 좀 더 특별한 거는 바다 색깔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요 앞에 색깔과 조금 멀리 있는 색깔 그리고 그 다음 색깔과 저기 수평 섬이나 수평선이 있는데 색깔이 알래스카나 그린란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색깔이 바다 색깔이 여기 촬영에 어떻게 담길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담겨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옮겨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다 색깔이 참 희한합니다. 보이는 곳은 목섬입니다. 왜 목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섬이 정말 작습니다. 섬 안에 섬이라고 할까요? 이 목섬이 여기서 유명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에서 목섬으로 가는 길이 살짝 보이죠? 바위길이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에 섬으로 들어가는 바위 길인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길이 사라졌다가 지금처럼 물이 이제 빠지면, 썰물로 빠지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승봉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승봉도는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약 2시간, 실제적으로 2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동해 와서 있는 섬입니다. 인천 소재 섬인데 섬이 되게 자그마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해변을 전세낸 것처럼. 이제 그만큼 공기가 되게 좋고 맑고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나 연인 그리고 지인하고도 같이 와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오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2시간 좀 넘게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인천 그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비용은 성인 1인당 16,000원 정도 편도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오려면 승용차 기준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짐이 많아서 승용차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만 해서 자기 개인지만 해가지고 와서 펜션이나 숙소에 와서 지내고, 여기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은 슈퍼 같은 걸 이용해서 32끼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 같은 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승봉도는 1번, 정말 깨끗하고 맑은 청정지역인 곳이다. 2번, 별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없는 해변에서,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무섭다, 좀 외롭다. 3번,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다. 자, 승봉도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승봉도 선착장이고요. 집에 들어갈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천 여객 터미널로 돌아갈 배를 타는 게 그렇게 이미 모바일로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차가 이제 보통 이제 인천에서 승봉도로 올 때는 선착순으로 해갖고 차를 이제 실어갖고 승봉도로 무사히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으로 복귀할 때도, 인천으로 복귀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무려 1시간 반이나 일찍 와갖고 줄을 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미 오전에 탑승할 차들은 다 예매가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착순이 아니라 미리 오전에 와서 미리 끊어야 되는 겁니다, 표를. 아무도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죠. 저도 지금 이제 그걸 처음 알게 됐는데, 혹시 이 승봉도로 차를 갖고 오실 분은 혹시나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저희는 그래서 인천으로 가는 배편을 취소하고 대부도로 가는 배편과 또 차도 실을 수 있도록 예약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실 게, 정리를 하자면 승봉도에서 인천으로 돌아가시려면은 표는 미리 끊어놨더라고 하더라도, 사람 표는요, 자동차에 대한 차를 실기 위한 표는 아침에 여기 선착장에 나와서 먼저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이렇게 와갖고 고생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배는 무사하게 다시 예약을 했고요. 대부도로 가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